점심때 나와. 점심을 먹어. 다이어트 커피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거든? 그 맛이 궁금하단 말이지. 어떻게 사랑하셨다. 우리 온다. 좋아라. 자, 일단 빨리 들어봐. 도착해서 숙소에 가서 짐을 맡겨두고, 체크인은 3시부터거든. 맡겨두고 점심을 먹고 호텔에 가. 디록스토어 갔다가 이제 스튜디오로 가는 거지. 스튜디오 가서 수업하고 끝나고 밥 먹고 편의점 갔다가 호텔 오면 돼. 그 다음에 둘째 날 점심 때 나와. 점심을 먹어. 릴스를 좀 찍어. 중간에 커피 좀 마셔. 저녁 먹어. 남아비룸 마셔. 호텔을 왔는데 예약을 했는데 캔슬이 되어 있어서 호텔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캔슬이 됐는지 서로가 모르는 상황. 난 결제를 했는데 말이지. 나는 일단은 다른 호텔을 빨리 찾아보고 있을게. 벌써 힘든 거 아니지? 기빨려요. 진짜 너 25년 걸 예약한 거 아니지? 6월 10일 맞지? 2022년 2024년 너 2025년 6월 10일로 예약한 거 아니지? 다른 호텔 온 거 아니지? 막 야, 왜 이렇게 탄맛이 나노? 네? 이따가 우리 커피 사는 거 한번 나중에 또 비교해봐야 되겠다. 나는 확실히 뭘 알 것 같다. 맛은 탄맛 나나? 너무 탔다. 지금 나무 칡뿌리 먹는 듯한 느낌이다. 저희는 워낙에 커피를 좀 진하게 마시니까. 아니, 야란도 이거 치겠다. 너무 진하게 마시니까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지? 네, 맛있어요. 나는 맛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진한? 진한 네. 느낌 정도? 근데, 산미 없고. 근데 이제 오빠는 진한 커피를 이제 못 마시니까 되게 예민한 스타일. 그 정도면 내가 보리차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 계속 연하게 해서. 어떤 커피? C 커피하고 블랙. C 커피. 오빠 C 커피 찾으면 말이지. C 커피? 오빠 내가 찾았다. 이게 C커피라는 거거든요. 이게 100g짜리인데 가루로 되어 있는 커피예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커피라고도 유명하다고 해서 이걸 사러 왔는데 이러니 그게 못 찾지. 어떻게 찾아? 너 다이어트 커피 먹어본 적 있어? 아니, 없지. 나도 한 번도 없어. 오늘 처음 먹어볼 건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를 사서 이게 또 댄서들이 또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다이어트 커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사서 갈 건데 이게 차콜 성분이 또 들어있어서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도 되고 또 폐물 배출까지 또 도와주고 있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커피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거든? 그 맛이 궁금하단 말이지. 커피 다이어트 커피라고? 오빠 마시면 좋겠다. 아메리카노 같은 거네. 근데 오빠가 맛을 좀 평가해봐. 좀 냉정하게. 시커이. 시커이. 딴딴. 짜잔. 치피. 짜잔. 오랜만이지. 사진도 찍었어. 어머, 안녕하세요. 촬영 중. 우와, 촬영하고 있었어. 이렇게 돼 있어. 라미죠. 언니, 얘가 라미예요. 라미. 안녕하세요. 짜미짜는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이뻐. 이뻐? 마이 언니 오랜만에 봐, 지금. 언니 진짜 오랜만에 봐. 그치? 언니 여전하네. 우리 똑같네. 우리 똑같지? 똑같지. 이거 촬영해도 돼요? 촬영해도 돼. 우와, 촬영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지하게 얘기하고. 진지한 얘기하고 있어. 어떡해. 우리가 방해하면 안 돼. 괜찮아. 미안해. 이거 뭐야? 우와. 야야야야야야야 나 기억하는데? 근데 내가 포장은 못했어.
옆에 드럭스토어. 응. 거기서 샀는데 포장을 안 해줬어. 짜잔! 이게 근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일본 건데. 언니 알아? 그래, 한번 본 적 있어? 이거 다이어트 커플이에요. 이거 판매하러 온 거 같은데? 방판가? 아, 근데 언니 이거 진짜 다이어트 커피라고 진짜 유명하다고 해서 다 먹어봐야겠다. 이거 타먹어보자 이러려고. 이거 하나는 여유있게 먹고 엄청 오래 먹을 거야. 이거 100g 넣어가지고 조금만 넣어가지고 커피 맛있는 거 해가지고 먹으면 돼. 근데 좀 이쁘지 않아? 이뻐. 고마워. 저 봄에 이거 좀 몬드가 너무 야, 온다고 하니까 보통 겨울에 있었잖아. 이거 줄 서서 산 거야. 뭐야?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어? 과자. 과자? 나이트 커피 마 마셔야 되지만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인기 많아. 이거 일본에서. 진짜? 도쿄 과자. 도쿄 과자야? 근데 진짜 줄 서야 돼 이거. 이거? 고마워 언니. 이거랑 다이어트 커피랑 맛있네. 이거 하려나? 다이어트 커피. 오케이. 그럼 이거 살찌고 살 빠지는 거야? 살찌고 살 빠지고. 고마워 언니. 약간 옛날 그 믹스커피 타는 그 감성이다 지금. 프림새. 프림새 설탕 보시고. 아, 대기하던 거 진짜. 껌껌. 자, 마시고. 언니 마시고. 오케이. 짠. 다시. 짠. 오! 뭐? 난 괜찮아. 오, 맛있는데? 맛있지? 근데 이게 가루라서 내가 오빠처럼 조금 마실 거면은 연하게 마실 거면 연하게 타고. 연하게 마실 거면. 그러면 가루 많이 넣고. 오, 향이. 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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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삿발이야? 삿발이. 삿발이? 그러니까 산뜻이랑 삿발이랑 느낌 들어. 여름에 때 그. 야, 너 얼굴 터질 것 같아. 들고 가려고 이거를 도톤보리 쪽에도 거기 이거 판대. 이거 학원에 좀 진짜 갖다 놔야 돼. 커피를 하루에 막 두세 잔씩은 마시니까 1리터 이상 마신단 말이죠. 그럼 약간의 그 카페인이랑 그게 좀 부담이 돼서 그럴 때 이런 거 좀 사먹으면 좋을 것 같아. 좀 많이 사서 가야 되겠다. 이거는 일본 자주 오시니까 선물용으로 이제 숙소 같은 데 가면은 선물용으로 사기 딱 좋은 것 같은. 14분이네요. 홍콩이 스미마셍. 홍콩이 커피를 내가 타서 가니까 오늘 가서 좀 사야 되겠다. 가자. 야, 근데 혜자 이거 진짜 좀 부드럽다. 어때? 계속 먹을 수 있다. 저리 와! 타코야키 너무 뜨겁다. 아뿌!
아,